좀 더 풀어볼까요? 오케이. 네, 오늘 갑시다. 안 보이니까. 자, 이거는 인성 씨가 풀겠네요. 같은 네. 유형이라고 하니까. 아, 같은 유형. 그 연습장 치우고 거기다 좀 써주세요. 네. 아이고. 네. 주세요. 아, 저리. 야, 어렵다. 뭐 전혀 모르겠어. 이거 진짜 뭐 멘사 문제 같다. 근데 멘사 유형이랑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쵸? 멘사는 언제나 다음에 나올 거를 골라야 되는 것 같아. 어머 인성. 어머 인성. 어머 인성. D. 왜요? 왜 그렇디? 와. 잠깐 설명하면 되나요? 프리티 쉬운. 나와서. 오, 이거 쉽지 않아 보다. 오, 인성 드디어. 그 아까 전 문제도 보니까 엄청 간단한 접근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변의 개수를 세보니까 네. 첫 번째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더라고요, 변이. 네. 옆에 것도 세보면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오. 11짜리 찾은 거예요, 그럼? 근데 D번이 11개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러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그래서 그냥 D. 말 되는 D? 와! 말 되는 D? 와! 브라보. 깜짝 놀랐어요. 잘했다. 아, 정답인가요? 예. 네. 아, 바늘 세는 거였구나. 이건 몰랐나 봐요? 아이, 인성이 띄워줘야 되니까. 예. 안 띄워도 잘 떠 있어요. 오, 나이스. 박경처럼 뭐 본인의 그 만들어야 돼요. 뭐 없어요? 본인만의 어떤 아! 세레모니. 원, 투, 쓰리, 포. 풀 때마다 노래했다고? 저희 네. 제일 최근 활동곡이 질렀어라는 곡인데 질렀어. 그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좋아. 그래서 정답을 질렀어. 다른 분들은 우리 준하 씨는? 저는 이번에도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요? 이쪽이 약하네. 역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생애 첫 위기인데요. 이런 적은 없는데. 자, 좋습니다. 다음 또 같은 유형인가요? 좋아요. 주세요. 이거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워. 다 병부터 세겠지, 이번에? 허를 찌르겠지. 그러다 변을 당할 수 있지. 역시나 전혀 모르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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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 씨. 대박. 아까 답은 A. 네, 풀어주세요. 자극을 주자마자 바로 대단한데?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서 노벨 받은 거예요. 네, 다섯 학기 동안 학점이 만점이었어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총 8회 수상 8번. 그 준하 씨는 흔히 말하는 영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타고났던 게 있어. 그래도 좋아. 일단 이 모양들을 다 보시면 이거를 잘 모으면 모아요? 네, 조각들을 모아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네 개를 모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도 그냥 이대로 붙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크기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이 검은색 개수를 보시면 다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그런 걸 찾으면 일단 A랑 E가 합치면은 이 정사각형 크기를 만드는데 검은색이 두 개인 게 A라서 답은 A입니다. 답은 A입니다. 오, 일리 있는데. 오, 일리 있는데. 흥미진진해지는데. 친구랑 이건 최대 위기다. 틀려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오, 일리 있었는데. 괜찮았어. 검은 거 두 개 그. 네. 아 근데 괜찮았는데. 근데 일리 있는데. 저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검은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근데 흰 게 두 개 있어야 되는 조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흰 게 두 개 아니잖아요. 앞에 세 번째 건. 어 그러네요. 그렇죠. 아차차. 아차차. 근데 타일러 알겠구나. 아니 그. 해봐. 오. 이가 아닌가요? 이의 색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단순하게? 왼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니 C도 두 개잖아요. C는 근데 정사각형.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정사각형 얘기가 맞는 거 같은데 그 회색 부분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흰색 색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회색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어야 된다. 아. 다 왔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다. 왜냐면 그 E를 나름이다. A를 하고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합치면 딱 그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하나만 회색이잖아요. 공제로. 다른 색이 아예 없다, A는. 오케이. 근데 인성 씨가 감이 좋은 게 D, E 중에 답이 있네요. 보통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끝에 거를 저는 그래서 답을 먼저 보고 답 중에서 그 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를 끼워 맞춰요? 하다가 저러다 재수하는 거예요. 저러다 재수하는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빨리 푸는데 많이 허망해지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가...